한국 아나운서 클럽 웹진 이번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나운서계의 대선배님이시고 또 아나운서의 품격을 높이시고 아나운서로서 또 강의, 저술 활동 또는 학자로서의 많은 저술을 하신 우리 전용호 선배님 댁을 직접 찾아뵙고 우리 선배님의 여러 가지의 그동안의 업적들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배님 요즘 뭐 건강하시죠? 뭐 건강하다는 건 나이값을 해요. 이렇게 상당히 그 아직도 뭐 활동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참 좋아 보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배님이 그 방송 시작하실 때부터 쭉 그동안에 그 우리 전용우 대선배님의 역사, 방송 역사 또 이런 개인적으로 훌륭하신 점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자연스럽게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아, 예, 좋죠. 먼저 그 선배님께서 그 방송 아나운서로서 시작을 하시게 된 동기 같은 걸 먼저 듣고 싶어요. 예. 제가 그 지금은 초등학교라고 그러지만 네. 저희 다닐 때는 국민학교인데 네, 그렇죠. 네, 그때 이제 그 서울서 학교를 다니고 또 시골에 소개를 갔어요. 피난이지. 네. 일제 말기에. 그리고 이제 광복이 되니까 다시 서울로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5학년이에요. 지금 초등학교 5학년. 네. 그러면 1년 우리보다 선배되는 사람들이 졸업을 해요. 졸업을 하면은 5학년 대표가 와서 소음살이는 걸 해줘요. 네. 그러니까 졸업생 선배들을 사회에 이제 내보내면서 또 우리 이 다음 사회에서 만나자 뭐 그런 뜻으로. 네. 근데 저희는 서울 청계 초등학교인데 지금은 자취가 없어졌지만 네. 1반, 2반, 3반이 있어요. 네. 5학년. 근데 1반 대표는 전에 외환은행장도 한 그 주병국 씨라고 있습니다. 서울법대 나온. 네. 그 사람이 1반 반장이고 저는 2반 반장이고 네. 그리고 3반 반장은 여학생이고 네. 세 사람이 교장실로 불려왔어요. 근데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7과가 황희 이야기인데 황희 정서. 아, 네. 황희 이야기인데 읽어보라고 그래요. 교장 선생님이. 네. 김동욱 교장 선생님인데 나중에 유종의 국회의원도 한 분이에요. 네. 그럼 자네들 읽어보게. 1반 주병국 씨가 읽고 2반 제가 읽고 3반 또 홍정원 씨라고 여자 동문인데 그 사람이 읽고 세 사람이 다 읽었어요. 네. 근데 제 어린 소년에도 제가 잘 읽은 것 같아. 네. 그런데 저를 뽑지 않고 1반 반장도 안 뽑히고 3반 반장을 뽑더라고요. 교장 선생님. 여학생을. 근데 저는 그때 좀 분하더라고. 어린 소년에. 예. 내가 제일 잘한 것 같은데 왜 날 안 뽑아주냐. 예. 이제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그때 엉엉 울고 어린 마음에 예. 좀 서글퍼요. 왜 내가 잘했는데 왜 날 안 뽑아줄까. 예. 그러다가 세월이 한참 지난 다음에 그분이 국회의원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가 스피치를 전공을 잡았거든요. 예. 이왕이면은 남이 안 하는 학문을 개척해보자. 예. 그게 스피치예요. 예. 그 이제 스피치를 한다고 그럴 텐데 그 당시 정당의 중앙훈련원이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국회의원 되신 분들 또 유력한 인사들을 초청해 놓고 강연을 하라고 그래요. 저를 보러. 네. 그게 뭐냐면 연설과 대화. 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연설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 어떻게 대화를 하면 좋으냐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 배운 걸 가지고 강연을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생각이 아 나도 그 아나운서를 했으면 막연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그 아나운서가 되면은 전에 초등학교 때 송사 못했던 그 저는 답답함이라고 그럴까 네, 네, 네. 울적한 심정이라고 그럴까 이걸 풀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아나운서를 지망했죠. 아, 네. 그때는 그때가 그 KBS인가요? 그렇죠. 네. 그때가 이제 1945년이 광복이 되고 네. 45년 46년부터 네. 라디오 방송을 굉장히 열심히 들었어요. 아, 네. 그때는 일본 라디오인데 나쇼나루라고 영어로는 내셔널 그러죠. 네, 네. 나쇼나루 4구 라디오를 가지고
그냥 뭐 시간만 되면 그걸 들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아나운서들 이름을 지금도 외워요. 네. 그러니까 민재호 씨라든가 이기원 씨, 또 전인국 씨, 뭐 훌륭한 기사성 같은 아나운서가 많아요. 근데 방송 들으면은 나도 좀 저렇게 좀 될 수가 없을까? 맞습니다. 저희 네. 그 많은 후배 아나운서들도 아나운서 그 입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기존 그렇죠. 하는 아나운서 하시는 방송들을 많이 듣게 되고 그렇죠. 저희 따라하죠. 그렇죠. 흉내내고. 흉내내고. 그 민재호 선배는 민주주의 해설을 하는데 네. 참 잘해요, 그 양반이. 네. 나는 언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윤길구 선배가 나중에 아나운서 실장 하셨지만 그 양반이 해설위원을 처음 해요. 그럼 나도 언젠가 해설위원을 겸해야겠다. 그 나중에 저도 해설위원을 겸한 적이 있죠. 그럼 그렇게 뭐 신인 시절에 이제 방송을 이렇게 같이 하시면서 어떤 뭐 특별한 에피소드 같은 것도 좀 있으셨습니까? 제가 그 1953년입니다. 네. 대학 2학년 때 네. KBS 아나운서 모집을 한다고 그래서 네. 그때 국보라고 그래요. 네. 방송국에서 알려준다. 네. 국보 시간에 들으니까 아나운서 모집을 해요. 네. 한번 해볼까? 네. 그래서 응모를 했죠. 그때 제가 응모했을 때 같이 본 분들이 최교환 씨, 네. 이순길 씨, 네. 강영숙 씨, 김인숙 씨죠. 근데 저도 그 합격자가 네 분이야. 그리고 저하고 최상현 씨라고 그 연출가도 하고 배우도 한 분이 있어요. 저하고 최상현 씨는 성과 장실로 오라 그랬어요. 발표문에. 그 가보니까 당신들도 합격권에 들었는데 재학생이기 때문에 제안을 해서 이번에는 실격이지만 다음에 오면 뽑아주겠다. 이제 그런 거더라고요. 그때 학력이 대학 전문부 이상이거든. 네. 우리는 대학 전문부를 거쳐서 학부 2학년이에요. 네. 당연히 될 텐데 가만히 보니까 국에서 조금 잘못 생각한 것 같더라고. 네. 학부 2학년인데 전문부 이상이면 됐거든요. 네, 자격이 네, 안 네,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해 또 석 달 뒤에 아나운서 수습을 모집해요. 수습 아나운서. 또 응모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서무과 인사 담당이 저 사람 또 오네 그래요. 네. 이왕 또 됐으니까 해야지. 네. 그래서 그때 그 석 달 뒤에 그때가 처음 볼 때가 4월 달인데 이게 한 8월인가 그래요. 그때 수습 아나운서로 합격했어요. 아, 예. 그때 동기생들이 왜 그 저희 민속호는 심우성 씨라고 그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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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우성 씨가 동기고 아, 최재고 씨라고 국회의원하고 아, 몬트리올림픽 단장 한 분이 있어요. 아, 그이도 우리 동기고 아, 나중에 한국일보 문화과장도 하고 영화평론가였던 임영 씨라고 있어요. 수프림자. 아, 그이도 우리 동기고 우리 동기가 많았습니다. 아, 이종환 씨라고 미국에서 지금 감리교 감독하는 목사님도 있고 참 많았죠. 그리고 아주 그 지금 이렇게 그분들 그 같이 방송 시작하신 분들 전화만 들어도 다 훌륭하신 분들이시고 대단하신 분들이신데 네. 그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방송 아나운서 생활을 하시면서 또 어떤 느끼신 뭐 장단점 같은 것도 좀 있으시죠? 이런 같습니다. 적이 있어요. 네. 지금 콜사인 있지 않습니까? 호출부호. 네. 아, 네, 네, 네. 근데 우리가 들어갈 때 호출부호는 좀 길어요. 네. 가령 KBS인데 그때. 네. KBS. 여기는 자유의 소리 서울중앙방송국입니다. 네. HLKA 서울 코리아. 네. 그게 우리가 이제 신인 시절에 네. 많이 했어요. 네. 그런데 한 번은 그것이 중앙 일간지 가습에 났어요. 요즘 신인 아나운서들이 들어와서 네. 호출부호를 대는데 아, 네. 어떤 사람은 HLKA 이렇게 하고 네. 어떤 사람은 영어식으로 HAOKA 네. 이런 사람도 있다. 네. 그걸 통일해라. 네. HAOKA인지 네. HLKA인지 네. 통일을 했으면 좋겠다. 네. 그게 D일보의 횡설수설란에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튿날 방송과장이 우리 신인들을 호출을 해요.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자네들 오늘 동아일보 조간 봤나? 봤습니다. 그 무슨 얘기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종환 아나운서인데 지금 네. 감독 목사님인데 아 그 영어니까 HLKA 서울 코리아 그랬는데 자기는 아, 네. 그걸 가지고 좀 비판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송영호 과장님인데 그 전군을 어떻게 했나? 저요? HLKA 그랬습니다. 그럼 L자 발음이 다르군 그래?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종환 씨는 L 그렇게 하고 전용호 군은 L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왜 그 차이군 그래? 그렇습니다. 그러더니 한참 생각하시더니 전군을 왜 그렇게 했나? 그때 청취자들이 우리 한국 사람이지. 영어 사용 국민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 네. 그래서 저는 HLKA 그런 식으로 했고 이 이종환 씨는 조금 영어 발음으로 해서 HLKA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종환 씨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는 국제 무선 부호니까 영어 발음으로 해야지 우리나라식으로만 안 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송 과장이 듣다가 전용호 군처럼 해. 이렇게 돼가지고 그게 일단락된 적이 있고요. 초기에 이제 뉴스 같은 걸 하는데 지금은 워싱턴에서 UPI 동양통신 그러잖아요. 네. 통신이. 그전에는 워싱턴 발 그랬어요. 워싱턴 발 UPI 동양통신 그랬거든. 근데 우리 동료 아나운서 한니는 시인이에요. 네. 이름은 밝히지 않겠어요. 네. 그 인은 뭐라고 하냐면은 워싱턴부터 UPI 동양통신인데요. 아, 네. 근데 저는 국어를 공부한 사람이니까 저는 워싱턴에서 UPI 동양통신 그랬거든. 저는 에서고 그 인은 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후롬을 번역하면은 부터지. 근데 그건 시간조사지 공간조사가 아니거든. 공간조사는 에서지 서울에서 부산까지지 서울부터 부산까지는 아니거든.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보다 조금 1년 후배인데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래 시인이에요. 아이 그래도 그렇죠. 어떻게 부터라고 그러지 애서라고 그러냐고. 그러면 최영은 부터로 해. 난 애서로 할게. 그러고 계속 했다고. 그러니까 상사들이 듣고 여봐 부터가 뭐야 그 이상해. 시간만 부터지 장소도 부터야 애서지. 난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 적도 있고. 초기에는 그런 에피소드 아닌 에피소드가 많았어요. 네. 근데 그때 이제 그 아나운서 입사가 국가에서 시험 보던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신분 위치가 공무원 같은 공무원이에요? 네, 네. 그래서 그 공무원 받은 직급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요 처음 들어갈 땐 저거라 네. 임시석이. 아, 네. 임시석이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촉탁. 아, 네. 촉탁 아나운서를 했다고요. 그 다음에 되는 게 정식 TO. 네. 그게 석이에요. 그래서 방송원. 방송원 하다가, 그 다음엔 방송사. 그 다음에는 방송관보. 그 사무관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방송관보까지 했어요. 네. 그러니까 선배님께서는 그렇게 그 현역 아나운서를 하시면서 또 군에 가서 그까지 또 그렇죠. 그런 그 교관으로서 또 네. 그 활동을 하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앞둔 게 뭐냐면 병역을 앞두고 있거든. 네. 학교 재학 중에 들어왔으니까 병역을 치르는 문제가 있어요. 네. 근데 당시에는 임시 방편으로 방송 요원은 방송하는 걸로 병역을 면제해주는 그런 임시 조치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 선배 한 분도 군대 안 갔었죠. 네.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갔다 와야 좀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공군 지원을 했죠. 그래서 공군 아나운서 돼가지고 3년 됐을 때 그리고 대학 졸업했을 때 그때 이제 공군 지원하는 거는 사관학교 교관을 모집해요. 근데 제가 사대 나왔으니까 교관 지원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지원했죠. 그 들어갔더니 소위로 임관하고 즉시 공군대학 입결 명령을 해요. 공군대학을 가라. 그래서 공군대학에서 사관학교 교관과정 그거를 졸업했죠. 그리고 사관학교에 부임해서
조향학과 주임을 했어요. 계급은 소인데. 근데 그때 국군 대학을 다닐 때 보니까 위병소에서 헌병이 장교님 그래요. 갔더니 여기 학생 장교입니까? 행정 장교입니까? 학생으로 오면은 소령급 이상이거든. 대학은. 그래 난 학생 장교라고. 행정 장교가 아니고 학생 장교세요? 그 무슨 과정이세요? 공사 교수 과정. 그 교수 요원이세요? 교수 요원이라. 그러니까 자기도 의아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교관을 했죠. 선배님, 우리 이제 잘 아시는 대로 방송은 뭐 중앙미술 같이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이제 연출, 그렇죠. 프로듀서 파트 또는 엔지니어 또는 이제 방송 기자들까지 같이. 협업이죠. 협업을 예. 하기 때문에. 그런 그 협업 관계, 그 방송하는 그 가운데도 어떤 그 여러 그 에피소드 같은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는 그 제가 아나운서 초년 시절에 네. 당시 을지로 육가에 있던 신문학원이라고 있어요. 네. 그걸 제가 지원해서 1년 졸업을 했어요. 그랬더니 방송과장이 그때 윤길구 선배인데 네. 이분이 그래요. 아, 당신은 대학을 나왔는데 거길 못 돌아다니냐고. 저널리즘을 공부하고 뉴스 하는 거와 저널리즘을 공부 안 하고 뉴스 하는 건 차이가 있을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신문학원을 1년 마쳤죠. 그리고 뉴스를 보니까요, 그 뉴스 보도계, 그때 보도계라고 그랬는데 네. 보도계 사환이 나에게 뉴스 원고를 전하면서 이래요. 좀 천천히 읽으시래요. 또 때는 빨리 좀 읽으시래요. 그래요. 그게 참 그게 기분이 좀 예, 상해요. 예, 예. 제가 그랬어요. 이게 읽는 게 아니고 방송하는 거라고 그래라. 읽기는 뭘 읽냐. 그래서 아나운서가 뉴스를 읽는다고 그러더라고. 그러고 있을 무렵에 미국 책을 하나 발견했어요. 헤네크레는 예. 오하이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교수인데 방송 교수인데 예. 아나운싱이라는 책을 쓴 게 있어요. 그걸 보니까 아나운서가 뉴스 하는 걸 뭐라고 그랬냐 하면은 Straight Reciter of News by an Announcer. 아. 아나운서가 뉴스를 직접 연주한다. 네, 네. Reciter이라는 말 써요. 네. 그게 그렇게 마음에 와 닿더라고. 네. 그러니까는 바이올린 연주자가 악보를 보고 연주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바이올린 연주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미지가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효과가 달라지고 네, 네. 마찬가지로 네, 네. 어떤 아나운서가 뉴스를 하느냐에 따라서 효과의 차이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건 그 사람의 사이트리거든. 근데 그런 걸 모르고 빨리 읽어라 천천히 읽어라 하니까 내가 읽는 기계인가. 그리고 기분이 나빠요. 그리고 이제 가령 인터뷰 같은 걸 가면은 그 구성원이 지금 PD지 PD가 라디오 인터뷰인데 가령 설령 아나운서가 인터뷰를 자기 뜻에 안 맞게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편집해도 얼마인지 할 수 있는 건데 내가 보기에는 지금 한참 인터뷰를 진행 중인데 컷 그래요. 한 번만 해도 되는데 이거를 두 번, 세 번 할 때가 있어요. 그냥 가만히 속내가 보여. 방송 구조가 이렇다. 아나운서는 우리 피드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고 상대방 인터뷰 받는 사람은 거기에 응하면 되는 거다. 이런 것을 공공연하게 시사하는 듯한 그런 거 언행을 하더라고. 그게 끝나고 그랬어요. 이거 봐. 피드인지 그때. 이거 봐. 그거 좀 나중에 하면 안 돼? 난 위생 꺾이게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카트 그렇게 해야 되나? 아, 나중에 편집하면 얼마인지 해결할 문제를 뭐 카트 없고 이렇게 어? 얘기를 해야 되나? 근데 그런 적이 있다고요. 네. 그때 참 불효과였어.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그게 좀 그 뭐 별 문제 아닌 걸로 생각했어요. 네. 네. 저희들 그 후배들도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정말 그 마음에 와닿는 그 공명되죠. 네, 공감되고. 네, 맞습니다. 그걸로 위세를 보리려고 그래. 네. 그때는 방송 모르는 이는 아나운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방송을 조금 안다는 데는 아나운서는 원고를 읽는 사람으로 알아요. 근데 제대로 아나운서를 아는 사람은 아나운서의 역할이 있는 걸 알아요. 아, 공개방송 사회라면 누가 적어줍니까? 네. 스포츠 중계라면 옆에서 누가 적어줍니까? 네, 즉흥적으로 애드립으로 나가는 거죠. 네.
이건 사람을 자꾸만 격화시키더라고. 그게 참 비위를 상했어요. 그래서 신문하고 오늘 다닌 거예요. 나도 뉴스를 좀 알고 방송을 하자. 그러니까 그게 결과적으로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KBS에서 9년 있었어요. 그러다가 텔레비전으로 갔다고. 그때가 제가 사무관으로 갔어요. 방송관부로. 그때 사무관은 군수, 또 각국관서 서장 이런 사람들이 전부 사무관이에요. 그게 우리가 사무관이거든. 그래서 텔레비전에서 근무할 때도 아, 우리가 공부해야겠다. 공부를 해서 내가 알 걸 알아야겠다. 그래야 잘 모르는 사람을 가르칠 수도 있겠다. 잘못을 시정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공부에 힘을 기울인 거야. 아, 그래서 이제 뭐 대학원도 가시게 되고. 그렇죠. 또 학위도 또 이렇게. 그렇죠. 하시게 되고 그러셨군요. 그렇죠. 그 얘기도 좀 해주세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천연 시절 아나운서 할 때는 뉴스를 최고로 잘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헤네크 교수가 쓴 아나운서 핸드북을 보고 이거 연주다. 그러면서 그때 희열을 느꼈어요. 네. 아는 것이 힘이구나. 네. 그래서 우리 후배들 교육할 때 그 얘기를 해줬어요. 네. 뉴스를 읽지 말고 리사이트를. 그런 얘기를 하게 됐다고.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아나운서 할 때 뉴스를 마스터하자. 네. 뉴스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돼보자. 그래서 그런지 12시 뉴스를 대개 절 맡기시더라고 선배들이. 네. 맞습니다. 그래서 12시 뉴스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잘할 거는 뭐냐 하면은 공개방송 사회를 하나 좀 잘하자. 네. 그래서 KBS 있을 때 가정오락회라는 게 있었고 네. 그 다음에는 재치문답을 장기범 선배님이 하시던 건데 아, 네 그렇죠. 네, 그 다음 바통을 제가 받았어요. 네. 그래서 재치문답 사회를 보고 또 그 다음에는 스타 탄생이라는 거는 황우겸 선배가 하고 네. 저는 만능 스테이지라는 걸 사회를 보고 아, 네. 네, 그러면서 공개 방송에 이제 진출을 했죠. 네. 그러면서 좀 남과 다른 어떤 거 뭘 보여주자. 네.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네. 책도 보고, 네. 그리고 일본 방송 개통 책 많이 보고, 일본 아나운서 교과서도 보고, 네. 또 미국 책도 덜어보고, 인터뷰 오는 방법 이런 거, 그런 것도 보고, 그리고 기회가 오면은 미국 책을 하나 번역하면 좋겠다. 네. 그런 책상도 하고. 근데 보다 급한 거는 발음이다. 네. 아나운서의 그 발음이 중학해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발음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보자. 어떤 때는 그 선배님 앞에서 뉴스를 갖다가 한번 소리내 읽는 연습을 오거든. 네. 그때가 자유당 시절이에요. 제가 이제 원고를 초년 시절에 네. 이승만 대통령의 담화의 내용에 의하면 그렇게 읽었더니 윤길구 선배, 계장님이에요. 아, 이 사람아, 전에 서울대학이지? 네. 국문과지? 네. 거기서는 발음 안 배워. 영문과는 영어 발음이 있는데 국문과는 아직 국어 발음이 없습니다. 그건 뭘 배워? 국어 의문론이라고 있습니다. 그건 뭐야? 28글자가 24글자로 줄었는데 어떤 자모가 바뀌었나? 그런 거 배웁니다. 아, 이거 현대 발음은 안 배워? 안 배우는데요. 그때 제가 그랬어요. 아, 우리나라 말에 발음을 좀 체계를 세워보자. 네. 그런 꿈을 꿨죠. 그러면서 그때 그분이 그래요. 이승만 대통령 의의가 아니야. 대통령 애야. 그리고 논의 했다 그러지 마라. 논의 하긴 뭘 논의 해. 논의 했다 그래. 백의 민족이 아니야. 백의 민족이야. 네. 이런 걸 가르쳐 주세요. 근데 저는 그때까지 그걸 몰랐거든.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언젠가 내가 국문과를 나왔으니까 국어 발음사전 한번 내야겠다. 네. 어떤 기준을 가지고 비판을 해야지 기준 없이 얘기할 수 있는가, 네. 즉흥적으로. 네. 그때 이제 발음사전을 내야겠다는 꿈이 이제 키워지는 거죠, 그때부터. 네. 그래서 뉴스 잘하고 공개방송 사회 잘하고 그 다음에 아나운서는 스포츠 한 종목 해야 돼요. 네. 그때의 최승주 씨라고 선배고 기장이에요, 그 양반이. 근데 지금 와서는 상상 못 하는데, 그분이 당시
축구 캐스터인데 네. 대한축구협회 이사예요. 서른 몇 살밖에 안 된 우리 네. 선배인데 네. 아나운서 계장이면서 대한축구협회 이사예요. 네. 다시 왜요? 우러러 왜요? 네. 야, 그렇지. 축구 아나운서가 축구협회 이사가 돼야지. 이건 또 문제가 안 돼. 대한농구협회 심판이 있어요. 네. 그이가 양대석 선배인데 네. 이 장면은 대한축구협회 정식 심판이에요. 아나운서면서? 그렇죠. 어. 아나운서 하면서 농구협회 심판이에요. 네. 양대석 선배. 최승주 선배는 대한체육회, 대한축구협회 이사고 네. 양대석 선배는 농구협회 심판이고 그때 그랬어요. 진짜 전문가시네요. 아, 그럼요. 전문가였죠. 네, 네, 네. 그리고 최승주 선배는 지금 경신고등학교 네. 축구선수예요. 네. 그리고 양대석 선배는 딴 데서 농구를 한 것 같은데 농구 심판이고 그때 벌써. 네. 그래서 선배들 뒤를 따라다니고 그랬어요. 수행하고. 네. 그 축구협회도 가서 인사하고 농구협회도 가서 인사하고. 그러니까 각계 그 스포츠 단체에 많이 출입을 했죠, 우리. 네. 그러면서 많이 이제 인터뷰도 하고 모르는 거 묻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그랬었죠. 그 직접 저는 축구를 맡았죠. 축구 중계도 이렇게 좀 했죠. 아, 예. 아마 그 축구 중계는 제가 비교적 초기에 했어요. 네. 왜냐하면 최승주 아나운서가 축구거든요. 네. 그분은 경신고등학교 축구 선수고. 또 일본 동지사 대학을 다녔어요. 학병으로 나가서. 그리고 와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을 다녔어요. 선생님이죠. 그래서 그분은 축구고 축구선수고. 그래서 이제 저도 그이가 기회장님이니까 그때 실장이지 지금은. 아, 저도 한번 데뷔 좀 시켜주세요. 그러니까 안 시켜줘요. 아, 좀 시켜주세요. 자꾸만 졸랐더니 시켜줘요 어느 날. 왜 안 시켜주는지는 아나 그래요. 모르겠는데요. 내가 한번 이모 아나운서를 시켰어. 이모 아나운서라고 있어요. 시켰는데 그러면 이 아나운서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러더래요. 킥업!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혼전! 혼전! 그러고 마이크를 돌려주더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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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네, 네. 이어가지를 못하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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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냥 당신에게 줄 수가 없어 그러더라고. 나는 혼전만 오지는 않겠습니다. 좀 시켜주십시오. 한번 줬어요. 좋은데 제가 했는데 정신이 없어 했어요. 한 7, 8분. 네. 그랬더니 등을 딱딱 두들겨요. 네. 그게 뭐냐. 그만하면 됐어. 네. 그때가 축구 캐스터로 데뷔할 때예요. 네. 그 데뷔를 했는데 축구도 배워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본에서 나오는 축구 잡지 사카 이런 걸 많이 봤어요. 네. 요새도 축구할 때 이제 해설하는 분들의 해설 있잖아요. 네. 적어도 축구 아나운서는 해설급은 가야 한다. 네. 그래가지고 그 잡지를 많이 봤어요. 네. 영국에서 온 축구 잡지도 보고, 일본에서 오는 축구 잡지도 보고. 지금도 생각은 하지만은, 3B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네. 세 가지 B, 네. 3B 시스템. 그걸 갖춰야 명승수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첫 번째는 body balance. 몸의 균형이 잡혀간다. 그러니까 영국에서 지금 뛰고 있는 그 선수가 누구죠? 축구 선수. 손흥민. 어. 선수. 손흥민 선수의 체격을 보세요. 네. 보디 밸런스가 딱 서 있잖아요. 1B가 보디 밸런스예요. 그 다음에 뭐냐 하면은 머리, 브레인. 브레인, 머리를 잘 활용해야 한다. 그 손흥민 씨가 머리 잘 활용하잖아요. 네. 자기가 직접 수단하고 누굴 주워서 다시 주워서 당구 치듯이 슈터잖아요. 네. 그 기가 막혀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볼 컨트롤이에요. 그걸 3B 시스템이라고 그러더라고 축구계에서. 근데 그때 해설을 최초의 국제심판인 김덕준 씨라고 있어요. 네. 최초의 국제심판. 네. 이 양반이 한경도 뿐인데 말이 빨라요. 그럼 저는 이제 그분에게 의존하면서 축구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제가 그래요. 아이고 문전에서 혼전했는데 안 들어갔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됩니까? 제가 저래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유 여기서 보시기엔 그래도 손수, 현장의 손수는 얼마나 마음이 어? 생기겠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그렇지 그거 됩니까? 이러면서 비판해요.
그러면 관중 석에서 전부 트랜스다리 뉴들을 때거든. 네네네. 막 웃어요. 코미디 같아서. 네네네. 그래서 아, 스포츠 중계는 웃기기도 해야겠구나. 그런 걸 터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가 산비 시스템을 얘기를 하니까 국제 심판되는 분이 조금 그 투첨해지잖아요. 그래서 뭐 아나운서는 산비 시스템을 얘기하는데 자기는 뭐 그런 게 없나 그런 생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반이 조금 경쟁 의식을 갖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지가 알긴 뭐랍니까? 잡지보고 하는 소리지. 그랬더니 양반이 조금 마음을 풀더라고. 그러면서 축구 중계한 적이 있고. 그래서 일본을 한 서너 번 갔다 왔어요.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멕시코 올림픽이 있었거든요. 최종 예선이 한일전이에요. 한국과 일본. 그때 제가 축구 중계를 한지한 7, 8년 됐을 때예요. 그래서 일본 그 요요기 국립경기장에서 오는데 일본 NHK 아나운서가 저한테 와요. 그 오더니 나한테 물어봐요. 아나운서 몇 년째 하냐고. 그러니까 지금 7, 8년 됐다고 그러니까 대뜸 센파이라고 그래 선배라고. 아이 뭐 선배 무슨 선배냐고 동료 아니냐고. 그런데 한국 대표팀을 왜 양지팀이라고 그러냐. 그때 양지팀이라고 그랬어요. 국가대표를. 그 재정적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양지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그런 설명은 할수 없고 하여튼 국가대표팀이라고. 그랬더니 이 스즈키 아키히코라는 아나운서인데 축구 아나운서. 아, 한일전 어떻게 보냐고 그래, 예상을. 내 생각은 막상 막하게 보고 있다고. 일본도 잘하고 한국도 잘한다고. 근데 자기는 양지팀이게 무슨 팀인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왜 한국팀 그러지 양지팀이라고 그러냐, 이거예요. 그냥 대표팀으로 알고 하시오. 그리고 이제 서로 중계방송했어요. 근데 우리가 2대2 동점이 됐어요. 그러니까 뭘로 해요? 저걸로 해요. 득실점을, 우리말로 이제 승부차기. 승부차기라는 거예요. 승부차기라는데 우리가 그걸로 한 점을 졌다고. 그래서 일본 팀이 멕시코를 가서 동메달을 땄다고. 만약에 우리가 그때 이겼으면 우리가 동메달을 그렇죠. 땄다고, 올림픽에서. 그런 역사적인 축구 중계도 한 적이 있어요. 축구, 그러니까 뉴스, 토크쇼, 그렇지. 스포츠 중계까지 다 축구. 하셨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 그또 대학원 과정 가셔가지고 뭐 제가 알기로는 이제 성균관대학교, 중앙대학교 또는 성신여대까지 가서 학위 맞았어요. 도전하신 걸로 알고 그건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말만 잘해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에요. 뭔가 학적인 업적을 가지고 그런 배경을 쌓아야지 그런 거 없이는 남에게 인정을 받을 수 없겠다. 공부하자. 그럼 아나운서가 공부하는 가장 가까운 길은 뭔가? 그게 스피치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학회가 있나? 스피치 학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스피치 학회에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1962년에 가입을 했어요. 이게 이제 63년의 회원 명단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 코리아의 저 혼자야.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의 저 혼자. 근데 여기 보면은 이승만 대통령 때 정치 고문이라고 알려진 로버트 올리버라고 있어요. 그분이 여기 멤버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언론계에서는 이분을 정치 고문이라고 그러더라고. 걔네가 정치 고문도 했겠지만 원래는 그이가 스피치 교수다. 그거를 제가 어느 신문에 밝혔어요. 그랬더니 일부 기자가 그러더라고요. 아, 그이가 스피치 교수입니까? 그래요. 근데 그의 저서를 보여줬어요. 그 저서가 이겁니다. 이게 그분이 쓴 책이에요. Psychology of Persuasive Speech. 설득연설의 심리학. 이게 로버트 올리버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그 언론계에 있는 사람이 그대서야 수긍하더라. 그 증거가 있어야지 내 주장이 맞죠. 그래서 이제 스피치를 공부하기 위해서 미국 학회 가입을 하고. 그럼 거기서 스피치 그 연구 잡지가 정기적으로 와요. 그 회비 내고. 근데 회비를 안 내니까 안 오더라고, 그다음부터는. 우리나라에서는 회비가 밀렸습니다. 꼭 내주십시오. 그래 오거든. 근데 미국 학회는요, 회비 안 내잖아요. 그 다음 달부터 안 와요. 그래, 지금까지 안 와요. 지금. 근데 그때 제가 정식으로 가입했습니다.
그 스피치라는 그 용어를 우리 사용하신 것도 제일 먼저 사용하시고, 그렇죠. 그건 왜 그, 그러냐 하면은, 예. 스피치를 우리말로 뭐라 그럴까 생각이 안 나요. 네. 그래서 스피치 개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스피치 개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당시 고려대 영문과 교수의 여석기 교수라고 계세요. 여석기 교수가 평론가도 되거든요. 영문학과 교수지만. 이분이 제 책을 서평을 했어요, 동아일보에. 이분이 뭐라고 내셨냐 하면은, 그 저자는 이것을 대학 교재로도 쓸수 있게 썼다고 그러는데 거기에는 다소 흠결이 있다. 적어도 대학 교재면은 후트노트를 달아야 되고 또 학술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좀 약해 보인다. 그리고 대학 교재로 하려면은 좀더 보충할 게 많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스피치 책이 처음 나왔다는 데는 대해서는 한번 평가할 만하다. 그렇게 여석기 교수님 평가를 했다고, 동아일보에. 그 다음에 어떤 그 효과가 일어나냐 하면요. 중앙대학 연구과 교수인 이근상 교수가, 뭐든지 그래요. 전형, 이 학기에 말이야, 중대 연구과 강사로 넣었으니까 나오시오 그래요. 그 다음에 동국대학에서 장한계 교수가, 장한기 아시지? 예, 아십니다. 장한계 교수가, 전형, 우리 동대 나와요, 연구과. 그래서 연구과 교수 나오고, 그 다음에 드라마 센터 아카데미라고, 유치진 유치진 교수. 선생이 우리 학교 나와서 배우 가르쳐요. 그래서 거기서 가르쳤어요. 스피치를. 그래서 스피치 개론이라는 책이 일파만파더라고. 아, 책을 내면은 나를 부르는 데가 있구나. 나 강사 좀 시켜주십시오. 소용이 없어. 책을 내니까 여기저기서 오라고 그래요. 근데 여석기 선생의 평가가 머리에 남더라고. 아직 대학 교재로는 불충분한 점이 많다.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메워야겠다. 그래가지고 쓴 책이 화법원리예요. 그게 이런 책을 썼어요. 화법원리라고. 좀 학술적인 체계를 갖춰가지고 썼어요. 그래가지고 물리대 당시 서울물리대 언어학과의 허웅 교수라고 아시지? 한글학자. 그분을 갖다 드렸어요. 저는 어떤 거냐면은 홍보도 할 겸. 또 이런 분야를 좀 알려드리기도 할 겸. 그랬더니 이분이 보시더니 그래요. 우리 국어 학계에서 화법책은 전생이 처음이네 그래요. 제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계에 조금 이게 좀 전해졌죠. 그러고 있을 무렵인데 제가 방송에 몇 년이 되냐면은 KBS에서 한 10년 있다가 동아방송 가서 개국하고 한 5, 6년 됐을 때에, 15년쯤 됐을 때에 제가 이런 자각이 들어요. 내가 방송계에 들어와서 15년인데 어떻게 방송계 책은 없냐? 그래서 내가 저술을 하긴 어렵고, 미국 책을 하나 번역하자. 그래가지고, 방송개설이라는 이름으로, 당시 미국의 내셔널 브로드캐스팅 시스템에 방송 부장하는 분이 있어요. 뉴디스 월러라고. 이 사람이 쓴 책을, 책 제목은 The Radio, The Fifth Estate, 제5부 라디오 방송. 그걸 번역해서 방송 개설이라고 냈습니다. 그래서 이걸 내고 화법 원리를 냈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그때 동아방송 있을 때예요. 한번 인정을 받고 싶더라고. 내가 아나운서 하면서 화법원리도 쓰고 방송 개설도 하나 냈는데 뭐좀 인정받을 기회가 없나. 그러고 있는데 서울시 문화상 현상 모집을 하더라고. 그래서 동아일보에 내가 얘기를 했더니 상사가 그 몇몇 경쟁자가 있었어요. 동아일보사에서. 근데 저를 인정해 주시더라고. 그 방송 개설 번역과 화법원리 저서. 이건 자격 있지 않나. 그래서 추천을 받아서, 동아일보 추천받아서 시에 냈더니, 그, 타신문의 칼럼니스트로 유명한 이가 있어요. 그분하고 저하고 둘이 나왔더라고. 근데 문화위원이 21분인데 투표를 하더라고요. 그 17표를 제가 얻고, 그분이 4표를 얻고, 그 제가 돼서 71년에 서울시 문화상을 처음 받았죠.
그때 좀 자랑스러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배님은 실제 방송도 제일 잘 하시면서 아니, 뭐 그렇진 또 않지만. 이렇게 그런 조수 예. 활동으로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발음 사전, 그렇죠. 그다음에 뭐 스포츠 용어 사전도 또 내셨죠. 그렇죠. 그건 어떻게 했냐면은, 네. 민방위 통폐합됐어요. 전두환 대통령 집권 시에. 그랬을 때 전부 동아방송도 폐지되고, 동양방송도 폐지되고, 그리고 기독교 방송은 유지하는데 직원들이 또 KBS로 통합됐어요. MBC만 아니지. 그래서 MBC하고 KBS하고 CBS가 있을 때인데 CBS도 왔어요. 그래서 통합될 무렵이죠. 그때 제가 아나운서 실장을 했어요. 그때 아나운서가 87명이에요. 87명인데 이제 배경이 다르잖아요. 하는 일은 직능은 같은데 그렇죠. 출신사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 아나운서 행정이라고 그럴까? 아나운서 실무 책임이라고 그럴까? 그런 게좀 간단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원웅 사장이 당시에 저를 실장으로 임명을 하고, 제가 이제 아나운서 실장으로 하는데, 해마다 그때 KBS는 굉장히 커요. 통폐합된 방송이니까. 각 7국별로 브리핑을 해요. 그때가 80년 이후입니다. 1980년. 브리핑을 하는데, 어떻게 아나운서를 첫 번째 넣었어요. 아나운서실이 먼저 해라. 그 아나운서가 저희가 하게 됐는데, 금년도 사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저희가 이번에 한국어 발음사전을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목을 해요. 각 실국장들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88올림픽을 앞두고 스포츠 용어 사전을 내겠습니다. 세 번째는 KBS 한국어 연구회를 조직해서 연구 발전 계획을 세워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그 KBS 한국어연구회가 지금도 계속 이렇게 하죠. 이어져가고 이어져 오고 있죠? 그랬더니 사장님이 브리핑을 듣고 이걸 금년에 다 한단 말이요 그래요. 아닙니다. 연차 계획 중 금년이 1차 연도입니다. 근데 1차 연도에서 발음사전이 완성되고 2차 연도에 가서 KBS 한국어연구회가 설치돼서 운영되고 3차 연도에 가서 스포츠 룰 사전을 내면은 88올림픽을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이 듣고 있더니 기조실장 지원해 주시오. 그때 참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스포츠 용어 사전을 낸 거고 발음 사전을 거기서 낸 거죠. 근데 사실은 그걸 제가 했어요, 방금.